처음 버스 시작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을 뭐 조심해라. 이말 뜻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초보였었는데 운전에 내가 적응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딱 제일 위험한 시기. 버스는 사람을 태우잖아요. 뒤에 탄 사람이 40명이면은 나는 그 40명의 목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지금 책임지는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 무겁게 그걸 인식하고 운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태우는 일이라는 거 그 중요함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현이라고 하고 버스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로 한시버스기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무직입니다. 그만둔 지 일주일 됐습니다. 버스 운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인천에 살 때인데 일단은 운전을 좋아했어요. 적성에 맞는 일을 하자 해서 처음에는 사실 화물차 운전을 좀 했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버스가 눈비 맞으면서 짐을 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그럼 버스를 가자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리 버스를 아예 도전하기 전에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도 따놓고 사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직 버스를 하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사는 총 4군데 이제 바꿨고 업종은 다 전세버스.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두 갈래 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에 이제 시내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전세버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세버스 시작하려면 면접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면접은 주로 어떻게 보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물론 다르겠으나 회사의 관리자가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 직접 보시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되죠. 예,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굳이 사장님이 직접 면접 볼 정도로 뭐 사람이 궁한 게 아니니까 영세한 곳은 사장님이 직접 보실 수도 있고 예, 직접 보시고 사장님도 다 같이 운전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도 보나요? 네, 보통은 이제 면접을 하면은 그날 이제 운전 테스트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면접 보신 분 일단 돌려보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논의해서 아,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연락을 해서 뽑거나 물론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어 그럼 언제부터 출근해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죠. 테스트는 주로 어떤? 큰 차 직접 면접 보는 분이 앉아서 지정해준 그냥 쉽게 말하면 차고지 근처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죠? 어려운 테스트는 아닌데 운전이 소통 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거고 운전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의 운전 성향 그리고 실력 이거를 다 보고 판단을 하는데 좀 미숙할지언정 아 이 사람은 좀 자체 교육 좀 시켜가지고 끌어올리면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면은 웬만하면 다 채용이 됩니다.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형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면허증은 일단 대형 면허가 필수로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고 해서 필기 시험만 보면 딸 수 있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버스 운전기사가 되면 어떤 네. 일을 하게 되나요? 일단 말 그대로 버스니까 사람을 태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통근, 회사가 계약한 기업체에 출근 퇴근 운송을 해주고 그거랑 일반 관광, 단체로 버스 대절하신 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하루 여행 일정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학단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뭐 현장학습처럼 수학여행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고 그런 거를 가기도 하죠. 그리고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영유아들 그런 친구들도 당일 현장체험 운행을 하고 그 외에 일은 많아요. 버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되게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혹은 회사에서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의전으로 이제 좀 좋은 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네. 해보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과 가장 쉬운 거 있어요? 가장 쉬운 거는 기업체 통근? 그냥 말 그대로 태워가지고 목적지에다가 그냥 내려다주면 끝이고 일도 이제 금방금방 끝나요.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이에 비어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는 뭐 쉬고 사실 가장, 제일 편하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는 일반 관광인데 사실 운전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운전이야 뭐 원하는 루트대로 다 가드리고 해주면 되는데 탄 손님들에 맞춰주는 거 아마 그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버스 안에서 또 이제 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맞춰주면서 일을 이제 맞춰야 기사 입장에서는 뭐 돈도 돈이겠지만 차를 써준 분들이 다음에 또 차를 쓸 때 나를 이제 써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는 거의 서비스업의 절정이 아닐까 관광버스 기사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청소나 차량 정비 이런 것도 하나요? 청소, 세차는 이제 무조건 기사들이 하는 거고 차량 정비는 단순한 라이트 교환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간단한 거는 기사가 하고
엔지니어링 교환이나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공업사에 맡기죠. 큰 회사들은 자체 정비사를 두고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해야 좋은 게 그만큼 수리비로 인한 지출이 줄어드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전세버스 하면 네. 월 어느 정도 오나요? 이거는 진짜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케바케인데 일단은 지방이나 혹은 수도권이더라도 영세한 곳이나 일이 좀 적은 곳이라면 세전 한 200에서 230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꾸준하게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서 한 300이 넘는 분들도 있겠으나 한번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정도 급여다 하면은 그 회사는 아마 그 수준에서 더 크게 올려주긴 힘든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그래서 높은 건가요? 그렇죠. 솔직히 일하는 시간이나 그런 노력에 비해서 솔직히 돈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통근을 잡고 있는 회사라던가 좀 굵직한 거래처가 있는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급여가 괜찮아서 좀 오래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좀 작은 회사들이라면 아무래도 기사님들도 일을 하면서 초반에는 아 그래 내가 아직 초보고 실력도 없으니까 천천히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만약에 그 수준에서 계속된 급여를 받고 계시면은 이제 현타가 오죠. 아 만수러네 나가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죠. 생각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네요. 네, 제가 말한 거는 일종의 최저선? 중간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세전 한 350에서 400 정도는 될 거고 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500 이상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물론 그만큼 이제 자기 몸을 갈아 넣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직업이든 많이 벌려면 내 몸은 그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초보가 있잖아요. 네. 전세버스 초보분들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운전이죠. 초보가 와서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해주고 투입을 할 정도로 하지만 현실에서 운전을 하실 때 맞닿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모자라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피해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라든가 특히 운전할 때 시야가 중요한데 그것도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주차도 그렇죠. 사실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알 텐데 전세버스 쪽은 모든 차들이 항상 차고지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의 특성에 따라서 뭐 회사는 저 멀리 있는데 내 집 근처에 갖다 놓고 주차했다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차가 솔직히 많이 힘들죠. 어쩔 수 없는 불법 주차를 하는 여건이긴 해요. 도심지에서도 보면은 돈을 내고 이제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주차가 예, 그래서 최대한 다들 교통에 방해가 안 되거나 하는 좀 구석탱이에다가 어떻게든 대고 하는데 최근에는 신고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어플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솔직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죠. 만약에 단속 당하게 되면 회사에서 내주는 거? 네, 그런 거는 보통 그래도 회사가 내줘요. 내주는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게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든 주차장을 구해보라고 권유도 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주차비는 이제 지급을 하죠. 그런 주차장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여건인 업종이라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주차장 보면은 꽉 차 있고 대기 접수를 받는데 꽉 차 있어요. 그럼 전세버스 하루 일과가 대략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관광이랑 통근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손님이 원하는 지점에 한 2, 30분 전에 미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대기해서 오시면은 이제 인사하고 짐도 있으면 실어드리고 딱 출발하면은 이제 그 하루의 일정을 함께 끝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사들 출근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은 평균적으로 한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기상을 해요, 집에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나와서 버스로 한 5시 한 중후반부터 8시, 9시까지 이제 각 회사에 맞는 일정대로 운행을 해주죠. 그렇게 끝나면은 비수기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끝나면 낮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차고지 들어와가지고 혹은 정해진 대기장소 가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자거나 하다가 다시 오후 한 17시나 18시 그때부터 퇴근 운행을 또 임해주시고 성수기라고 하면은 출근 운행 끝나면은 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서 아이들 태워가지고 현장학습 목적지 가서 내려주고 쉬다가 그러면 보통 2시나 3시쯤에 복귀 운전을 시작을 해요. 데리고 왔다가 내려주고 바로 차 청소하고 바로 퇴근 운행하러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많이 하죠. 성수기 때는 정신없겠네요. 정신이 없어야 근데 돈도 벌고 회사도 돈도 벌고 네. 통금만 뛰면은 회사도 발전을 못하고 기사님들도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고 어쨌든 업종이라는 게 이게
바퀴가 굴러간 만큼 버는 구조다 보니까 문제는 돈 욕심 없는 기사님들도 가끔 있어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걸로 이제 부수입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맞아요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보면은 개인적으로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부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 부업 때문에 본업에서 주어지는 배차를 못 간다고 하거나 거부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많이 아니지 않나 그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마을버스, 시내버스, 전세버스 있잖아요. 대부분 네, 마을버스는 네. 시내버스를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네, 맞아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운전직 공무원 때문에 젊은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게 잠깐 하실 분들은 그냥 전세 쪽 와가지고 통근 업무 같은 거 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시내버스, 뭐 광역버스 쪽을 생각하시면은 마을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가셔도 되고 사실 예전에 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시내 고속 이런 쪽으로 갈 거면은 무조건 마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전세 쪽은 나중에 경력을 많이 쌓으면 고속 가도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경력을 크게 막 분류해가지고 회사에서 보고 뽑는 건 아니고 그냥 운전되고 성실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기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들리더라고요. 부족하죠. 앞으로 더 부족하지 않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운전직 공무원이라는 붐이 한번 일었을 때는 갑자기 이제 필요한 공급량보다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한풀 꺾이면서 잠잠해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자라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한번 쫙 우르르 들어와서 합격해서 나간 분들 중에 공무원 가서 물론 만족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워라벨이 있는 그 삶과는 결국은 많이 동떨어져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고 다시 버스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을 그냥 정리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일을 하든 내가 듣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네. 다르다고 그래서 제가 제 이후에 들어왔던 그런 젊은 분들한테 해주던 말이 워라벨을 찾고 다 좋은데 워라벨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다 돈이 안 되는데도 뭘로 워라벨을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해보면서 느끼고 이제 경험해보고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은 거죠 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들이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네. 좀 크게 나는 편이잖아요 전세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운전이라고 하면은 수용차가 됐든 버스가 됐든 사고는 결국은 본인 부주의가 사실 제일 큰 원인이 되고 결국 사고 피하려면 늘 회사나 고참들이 이야기하는 방어운전해라 안전운전해라 그냥 그거를 하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운전 성향을 고쳐야죠 특히 큰 사고라고 하면은 사실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큰데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법적으로도 유지 원래 해야 되고 급차선 변경 하지 말고 차로 변경할 때 하기 전에 사이드미러 먼저 꼭 봐라 보고 모든 거를 다 확인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진행하고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사고 안 나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잖아요 그쵸 보통 369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 버스 시작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을 뭐 조심해라 이 말 뜻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초보였었는데 운전에 내가 적응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딱 제일 위험한 시기 마치 이제 수용차처럼 운전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거면 F1을 하셔야지 화물차도 물론 당연히 뒤에 화물을 싣고 다니니까 안전운전 다 하시지만 버스는 사람을 태우잖아요 뒤에 탄 사람이 40명이면은 나는 그 40명의 목숨이 아니라 40명도 다 한 명 한 명 자기 가족이 있을 거잖아요 뭐 두 명 세 명 곱해도 한 240명, 30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내 뒤에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지금 책임지는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 무겁게 그걸 인식하고 운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태우는 일이라는 거 그 중요함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을래면 혼자 죽지. 사고나 봐봐. 블랙박스 영상들 봐봐. 올라오는 거 보시면 죽을래면 혼자 어디 딴 데 가서 죽던가. 다른 차들 무슨 잘못이냐. 근데 우린 차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액수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고속이나 노선버스 같은 좀 규모 있는 데들은 사고 피해액에 따라서 승무 정지나 혹은 뭐 감봉 뭐 그런 징계 절차나 시스템이 다 있는데 사실 전세버스 쪽에서는 그런 명확한 시스템을 갖춘 데는 별로 없어요 위험한 사고를 냈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자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심하다 하더라도 뭐 100% 가해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계속 채용은 한 상태로 그냥 쭉 가죠 다만 동일하게 사고를 또 내거나 좀 잦은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